남성 탈모, 여성 탈모, 탈모 유전은 피할 수 없다. 여성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모자나 헬멧을 쓰면 탈모가 생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혜영 김진호, 고영욱, 박주성입니다. 네, 오늘은 탈모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남성 탈모, 여성 탈모, 탈모 유전은 피할 수 없다.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 이게 유전자가 전해지냐 안 전해지냐 이걸로 판단하자면은 양가 부모님 쪽으로 한 분이라도 탈모 유전자가 있으면은 거의 전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 그렇다고 해서 탈모가 오느냐? 그렇지는 않죠.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탈모가 왔으면은 세상에는 굉장히 탈모 환자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이 탈모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돼요. 발현이 되면 그때부터 탈모 증상이 나타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런 게 시작이 되는데 탈모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연구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 현재까지는 다인자 유전이에요. 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하게 발현되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발현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하게 발현되는 경우에는 탈모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가 탈모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강하신 분들은 어느 순간 이제 같이 스위치가 탁 켜지는 순간 확 이제 되시는 거죠. 유전자를 받았다고 다 탈모가 되는 건 아니나 네. 발현된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피할 수는 없죠. 예, 네. 증상 자체를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네. 탈모 증상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네. 예, 한번 시작된 탈모 증상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DHT에 대해서 워낙 감수성이 좀 강하고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나마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좀 방어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아로마 파데라 그래서 헤어라인 쪽에 좀 더 강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좀 그나마 좀 디펜스가 좀 돼요. 네. 근데 남성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가 좀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대신에 남성분은 또 약은 또 있고 네. 여성분은 메인 약인 쪽 피나스트리나 두스리 없고 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성 탈모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갱년기 때 그때 탈모가 또 여성들은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탈모 유전은 피할 수 없으나 우리가 치료로서 그거를 늦추거나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 정도로 결론 내리면 될까요? 두 번째로 갈게요. 여성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머리카락이 다 빠진 경우는 확실히 드물죠. 네. 여성분들은 가르마라인 이쪽으로 인해서 많이 두피가 비쳐 보이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다 빠지는 건 드물어요. 이것도 아까 그 박주성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과 남성의 탈모 진행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 에스트로겐이 그래도 탈모를 좀 막아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임신했다가 출산했을 때 100일 정도 지나가서 머리가 후루루 빠지거든요. 휴지기 탈모가. 근데 그게 임신 때 잡아주고 있던 게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아서라고 알고 있으면 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아이를 낳으면 다시 이제 우리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에스트로겐 레벨이 다시 정상화돼요. 그러면서 모발이 후루룩 빠지는 거죠. 네. 네. 그게 산후탈모죠. 네. 네. 유전성 탈모와 그 어느 정도 메커니즘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예, 모자나 헬멧을 쓰면 탈모가 생긴다 혹은 탈모가 심해진다.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예, 기본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탈모가 시작되는 거는 말 그대로 유전성 탈모는 유전자가 이제 작동을 하느냐 발현되느냐 그 유무인 거고 모자 착용과는 유전자의 발현과 관계는 없습니다. 네. 다만 두피 염증과는 연관이 있죠. 예, 모자를 오래 쓰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땀 배출이 예, 제대로 안 되고 두피에 세균 같은 게 잘 번식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두피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두피염 같은 경우에는 탈모의 진행 속도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 착용과 탈모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다. 네. 마이크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미세 염증이라서 마이크로 인플라메이션이 탈모에 영향이 있다라는 좀 분위기가 요새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좀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죠. 원래 레벨에 이제 세균 레벨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니두랄이나 뭐 노비프로엑스이나 뭐 그런 징크스 뭐 피로이트 솔루션 같은 거를 써서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치료도 네. 해서 탈모에 조금 도움은 된다고 요즘에 좀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써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심한 분들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네. 아니면 아예 항생제까지 먹기도 하죠. 염증을 네. 가라앉히려고. 모자나 이런 게 탈모를 일으키진 않으나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조금 위생적인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자주 환기를 좀 벗었다 썼다를 좀 자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여성분들한테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모자는 아니지만 이제 머리를 꽉 묶는 행위, 특히 뭐 이제 뭐 스튜디오스 분들이나 아니면 무용하는 분들 많이 예, 하죠. 예, 예. 머리를 이제 꽉 묶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견인성 탈모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계속 당겨지는 거예요. 당겨지면서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빠지고 거기 다시 머리카락이 올라오고 하는 건데 너무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머리카락이 주기적으로 계속 빠집니다. 똑같은 부위에서 그러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점점 약해지고 영구적인 탈모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견인성 탈모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굉장히 강하게 뭐 이제 붙임머리, 올림머리 하면서 꽉 묶는 경우를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스트레스나 뭐 다른 공부 같은 거 하시면서 습관적으로 머리를 한 군데만 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그쪽 부위만 머리가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발목벽이라고 하죠. 네. 의식을 못하면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알아도 그걸 어떻게 멈출 수가 없다고 강박증 같은 거라고 네, 맞아요. 해서 정신과 치료를 그래서 권하죠. 우리가 그거는 강박증 자체를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탈모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네. TMI이긴 하지만 저도 살짝 있었어요. 발목벽이? 공부할 때 네. 이제 국가고시 같은 공부할 때 네. 공부하면서 항상 네. 머리를 땡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네. 이쪽에 땡겼는데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잘랐습니다. 삭발 같은. 예, 여기를 밀면은 못 잡으니까 잘 안 당기시더라고요. 머리가 기니까 계속 걸려서 계속 이렇게 당기다가 막 빠지는데 그냥 빠지는구나 하고 마는데 어느 순간 좀 더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동안은 계속 짧게 밀고 있어요. 저도 사실 발목벽은 아니고 수염을 뽑은 적이 있어요. 수염벽이네요. 네, 수염 스트레스 약간 해소되는 느낌? 뭔가 크진 않지만 결국엔 이렇게 하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공원장님이 이렇게 미르셨잖아요. 저는 제모를 했습니다. 제모를 해서? 네. 근데 그 원인이 보통 스트레스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할 때 그랬었어요. 네. 게임할 때는 안 하시고? 게임할 때는 요거 하면 죽으니까 캐릭터가 못하죠.